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을지로 3가 신한카드역에 있는 을지로 사이 웰컴센터인데요. 2019년 10월부터 시민들과 만나온 을지로 사이 웰컴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을지로 사이 웰컴센터는 을지로의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 예술 작품은 물론 힙지로를 만드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개했는데요. 신한카드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하는 국제지하철영화제 ESG 수상작 상영공간으로 활용돼 더욱 친숙한 공간이었죠. 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을지로 사이 웰컴센터.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아, 이 훈디도 너무 궁금한데요. 기대하세요. 훈디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신한카드를 상징하는 색상이죠. 강렬한 블루 프레임의 공간이 시선을 사로잡고요. 을지로 3가 신한카드역을 강조한 사이니지는 대표 랜드마크 을지로 사이의 기능을 더욱 극대화하는데요.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오픈형 구조로 바꾼 덕분에 보행 편의성까지 훨씬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을지로에서는 우리 일상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서울교통공사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전하는 ESG 컨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니 더욱 기대되죠. 새롭게 변신한 을지로 사이 웰컴센터가 궁금하시다면 지하철 을지로 3가 신한카드역에 방문해보세요.